안녕하세요. 3분 줄넘기 후관장입니다. 오늘은 줄넘기의 개념과 원리, 줄넘기 고르기, 길이 맞추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줄넘기는 줄이 꼬이거나 걸리지 않도록 돌리거나 넘는 행동을 말합니다. 줄넘기를 넘을 때는 U자 모양의 곡선에 내 몸을 통과시킨다는 느낌으로 넘으면 됩니다. 줄넘기를 넘을 때 엇걸어 뛰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U자 모양의 곡선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내 몸을 통과시킨다는 느낌으로 넘으면 됩니다. 줄넘기는 우리 채널에서는 JJR사의 PBC 줄넘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줄넘기는 와이어 줄넘기도 있고 구슬 줄넘기도 있는데 여기서는 PBC 줄넘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줄 가운데를 한 발로 밟았을 때 상급자로 갈수록 짧게 세팅을 해주도록 합니다. 초보자는 어깨에서 명치선 사이, 그리고 중급자는 명치에서 배꼽선 사이, 상급자는 배꼽에서 장골릉 사이까지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줄넘기는 줄이 시작되는 부분이 아닌 줄넘기 끝부분을 가볍게 치는 것이 회전할 때 손목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줄을 돌릴 때는 몸의 힘을 빼고 줄의 무게감을 느끼면서 가볍게 흔들듯이 넘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초보자의 경우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간 채로 이렇게 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 두면은 본인이 알아서 지쳐서 힘이 빠지게 됩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줄넘기를 크게 두 종류로 U자 모양의 곡선을 만들어서 내 몸을 통과시키는 넘는 줄넘기와 통과시키지 않는 넘지 않는 줄넘기로 나누어서 개인 기술 줄넘기를 연습하는 방법과 팁을 다룰 예정입니다. 영상에서 제가 하는 설명 중 넘기, 점프, 도약은 다 같은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왼쪽, 오른쪽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저는 설명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왼쪽, 왼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줄넘기를 연습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숫자 구령을 세주면서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은 넘지 않는 줄넘기 초급 챕터 1 스윙 스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윙은 초보자 때 줄의 무기감을 느끼게 하기 좋은 기술입니다. 그리고 스윙을 응용한 스텝을 통해 초보자들은 줄넘기에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스윙하는 법과 스윙을 응용한 줄넘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연습할 때는 두 손을 모으고 양쪽을 번갈아 가며 회전시켜줍니다. 익숙해지면 속도를 느리게 했다 빠르게 했다 조절해 봅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는 스윙이 익숙해지면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손의 위치에 신경을 써봅니다. 왼쪽을 칠 때에는 왼손이 밑으로 오도록, 오른쪽을 칠 때에는 오른손이 밑으로 오도록 합니다. 이렇게 손의 위치를 신경 써서 연습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 스윙 동작을 응용한 기술을 할 때 줄이 꼬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U자 모양을 유지하면서 줄이 꼬이거나 걸리지 않도록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스윙을 응용한 줄넘기 기술입니다. 먼저 더블 스윙입니다. 손의 위치가 변경되고 줄을 반대편으로 넘길 때 자연스럽게 동작을 이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점프 스윙입니다. 숫자 9령을 넣으면서 연습할 때 짝수의 다리를 허리 높이 이상 들어줍니다. 더블 스윙이 완벽하게 돼야 점프 스윙도 잘할 수 있습니다. 스윙 기술을 할 때 좌우로 너무 크게 회전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될 수도 있으니 휘젓듯이 회전하지 말고 몸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회전을 해줍니다. 넘는 줄넘기 초급. 오늘은 줄넘기를 한 개도 못 넘는 사람을 위한 시간입니다. 줄넘기를 한 개도 못 넘는 사람의 경우 회전근이 발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손과 발의 리듬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발이 점프할 때 동시에 손은 회전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손과 발이 따로 논다는 말입니다. 회전근이 발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스윙 스킬 연습을 통해 충분히 회전근이 발달할 때까지 연습해 주시면 되고 손과 발의 리듬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부터 소개하는 단계대로 연습을 해 보시면 금방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1단계, 두 발을 모으고 멈추지 않고 연속 점프입니다. 우리 몸에서 뇌에 가장 많은 자극을 주는 신체 부위는 손입니다. 그래서 손을 이용한 회전은 나중에 연속 점프가 완성된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먼저 마주선 채로 두 손을 잡고 함께 뛰어줍니다. 이때 두 발은 모으고 뒤꿈치를 든 상태를 유지해주시고 개수를 늘려가는 데 집중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주선 손뼉을 치는 연습을 하면 발과 손을 동시에 집중하는 훈련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나중엔 마주 잡은 손을 떼고 혼자서 두 발이 벌어지지 않는 상태로 연속 점프가 50개 이상 가능할 때 2단계로 넘어가 줍니다. 2단계 연속 점프를 유지한 채로 줄 돌리기입니다. 1단계 연속 점프를 통과했어도 막상 2단계로 오면 연속 점프가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1단계 연속 점프 과정을 계속 인지시켜줘야 합니다. 2단계 첫 번째 미션은 5번 점프할 때 한 번 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손은 뇌에 가장 많은 자극을 주는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발의 리듬만 완성되면 손은 금방 따라갈 수 있습니다. 차츰 한 번 넘을 때 점프하는 횟수를 줄여가면서 4번 점프할 때 한 번 넘기, 3번 점프할 때 한 번 넘기 순으로 점점 단계를 높여갈 때마다 많은 칭찬을 해주세요. 3단계 두 번 점프할 때 한 번 넘기를 성공하면 뒤에 배울 이도약 뛰기에 성공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점프할 때 한 번 넘기에 성공하면 이제 줄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날은 줄넘기 첫 걸음마에 성공한 날입니다. 축하합니다. 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이제 줄넘기를 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된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신나는 줄넘기 기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많은 기술을 배울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모아뛰기와 그 응용 스킬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술은 1회전 1도약으로 수행합니다. 모아뛰기 기술을 할 때에는 양발 끝이 벌어지지 않도록 집중합니다. 그리고 모든 줄넘기 동작은 손이 벌어지면 줄이 올라와서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줄이 올라온 만큼 점프를 높게 뛰어야 하니까 힘도 더 들겠죠? 항상 줄넘기를 돌릴 땐 손을 몸에 붙여주도록 합니다. 먼저 제자리 양발 모아뛰기입니다. 몸에 최대한 힘을 빼고 가볍게 뛰어줍니다. 모든 줄넘기 기술의 기초가 되는 기술인 만큼 눈을 감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지도록 연습합니다.
좌우 이동뛰기는 두 발을 모은 채로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번갈아 가며 점프해줍니다. 앞뒤 이동뛰기입니다. 역시 두 발을 모은 채로 앞으로 한 번, 뒤로 한 번 번갈아가며 점프해줍니다. 트위스트 뛰기는 제자리에서 하체만 좌우로 틀어주는 동작입니다. 좌우로 틀 때 중간 동작을 빼놓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오늘 배운 모아뛰기 기술들을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주위에 줄넘기를 배우려는 친구들이 있으면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도약 뛰기입니다. 이도약 뛰기는 지난 시간에 이미 성공을 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네 번 점프할 때 한 번 넘기, 성공하면은 세 번 점프할 때 한 번 넘기, 그 다음 두 번 점프할 때 한 번 넘기 순으로 우리는 이도약 뛰기에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손으로 줄을 1회전 할 때 발은 두 번 점프를 해줍니다. 1회전 이도약 뛰기, 줄여서 이도약 뛰기라고도 합니다. 이도약 뛰기는 박자에 맞춰 다양한 스텝과 응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단계가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이전 단계를 더욱 확실하게 성공시킨 후 도전해보세요. 8박자 이도약 뛰기입니다. 이도약으로 먼저 8박자를 뛰어준 후 나머지 8박자를 1도약으로 뛰어봅니다. 4박자 이도약 뛰기입니다. 이도약으로 먼저 4박자를 뛰어준 후 나머지 4박자를 1도약으로 뛰어봅니다. 줄을 잡은 손의 회전의 속도를 느리게 했다, 빠르게 했다 조절하는 느낌으로 돌려줍니다. 2박자 이도약 뛰기입니다. 2도약으로 먼저 두 박자를 띄워준 후 나머지 두 박자를 1도약으로 띄워봅니다. 다른 스텝과 응용하는 방법입니다. 이후 시간에 배우는 것들을 모두 이도약으로 응용해 보세요. 오늘 배운 이도약 뛰기 기술들을 연습해 보시고 주위에 줄넘기를 배우려는 친구들이 있으면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양발을 모아서 뛰던 것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스텝에 변형을 주어 뛰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로 다리를 모았다 벌렸다 하며 뛰는 다리 벌려뛰기입니다. 발은 우리 뇌에서 자극을 가장 적게 받는 부위로 모양이 변화하는 스텝을 처음 익힐 때 발과 손이 내 의지와 다르게 제멋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다르게 움직이는 스텝에 당황하지 않고 스텝부터 천천히 익힌 다음에 줄이 내 몸을 통과한 후에 발 모양의 변화를 준다는 느낌으로 연습합니다. 좌우 벌려뛰기입니다. 줄이 내 몸을 통과한 후에 양발을 좌우로 벌렸다 모아주는 것을 반복합니다. 앞뒤 벌려뛰기 역시 줄이 내 몸을 통과한 후에 양발을 앞으로 벌려줬다 모으는 것을 반복합니다. 좌우 앞뒤 벌려뛰기와 좌우 벌려 교차뛰기는 스텝부터 연습한 후에 손과 함께 연습해줍니다.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이도약으로 연습하거나 줄을 내려놓고 발모양, 즉 스텝부터 만들어놓고 줄을 잡고 연습합니다. 이것은 뇌에 자극을 잘 주지 못하는 발부터 연습하고 난 후에 나중에 손을 연습하던 원리와 같습니다. 이도약 응용으로 연습해 봅니다. 오늘 배운 다리 벌려뛰기 기술들을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주위에 줄넘기를 배우려는 친구들이 있으면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앞선 시간에서는 도약할 때 두 발이 모두 같이 지면에 닿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지면에 한 발만 닿는 기술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뛰기입니다. 줄을 한 번 넘을 때 왼발, 오른발을 한 번씩 번갈아가며 넘어줍니다. 달리기 하는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조깅 스텝이라고도 부릅니다. 줄이 한 번 돌 때 발은 하나씩 바꿔주도록 연습합니다. 번갈아 두 박자 뛰기입니다. 줄을 한 번 넘을 때 왼발 두 번, 오른발 두 번 번갈아가며 넘어줍니다. 복싱 스텝이라고도 부릅니다. 1도약으로 넘으며 왼쪽 두 번, 오른쪽 두 번씩 뛰어줍니다. 십자뛰기는 번갈아 두 박자 뛰기를 하며 좌우 앞뒤로 이동해주며 뛰어주는 동작입니다. 왼쪽으로 두 번, 오른쪽 두 번, 앞쪽 두 번, 뒤쪽 두 번 순서대로 넘어줍니다. 외발뛰기는 한 발로 뛰는 숫자를 줄여가며 연습합니다. 먼저 8번, 4번, 2번 순으로 한 발로 뛸 수 있는 근력을 충분히 만들어준 후 차츰 횟수를 줄여가며 연습해줍니다. 2도약으로 응용해서 연습해보세요.
오늘 배운 외발뛰기 기술들을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주위에 줄넘기를 배우려는 친구들이 있으면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뒤로 모아뛰기입니다. 무릎 올리기라고도 하며 무릎을 들 때 줄을 한 번, 무릎을 내릴 때 다시 줄을 한 번 돌려줍니다. 뒤로 모아뛰기입니다. 다리를 뒤로 들어줍니다. 역시 다리를 들 때 줄을 한 번, 다리를 내릴 때 줄을 한 번 돌려줍니다. 앞들어 교차뛰기와 뒤들어 교차뛰기는 발 모양, 즉 스텝부터 연습한 후에 나중에 줄을 잡고 손과 함께 연습합니다. 앞들어 교차뛰기는 무릎을 들어 앞에서 봤을 때 대각선 반대쪽을 찍고 다시 무릎을 들었다 원위치로 내려줍니다. 뒤들어 교차뛰기는 다리를 들어 뒤에서 봤을 때 대각선으로 반대쪽을 찍고 다시 다리를 들었다 원위치로 내려줍니다. 도약으로 응용해서 연습해 봅니다. 새로운 기술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발 모양부터 연습한 후에 줄을 잡고 손과 함께 연습합니다. 그래도 되지 않으면 이도약으로 연습한 후에 이도약으로 되기 시작하면 이도약 동작에서 줄만 빨리 돌리는 방법으로 연습합니다. 오늘 배운 다리 들어뛰기 기술들을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주위에 줄넘기를 배우려는 친구들이 있으면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다리의 힘을 빼고 좌우 앞 뒤로 흔들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 기술까지 할 정도면 1회전 1도약이 자연스럽게 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봅니다. 설명을 최대한 적게 할 테니 영상을 볼 때 내가 줄을 잡았다고 상상하며 보도록 합니다. 먼저 앞 흔들어 뛰기입니다. 킥스텝이라고도 하며 한 번 회전에 다리를 올렸다, 한 번 회전에 다리를 내리며 가볍게 차줍니다.
다음은 옆흔들어 뛰기입니다. 사이드 스텝이라고도 하며 줄이 지나간 후에 다리를 벌리는 연습을 합니다. 줄이 내 몸을 통과한 후에 다리를 벌려주는 것에 집중하세요. 앞흔들어 뛰기와 옆흔들어 뛰기를 이도약으로 응용하여 연습해 보세요. 오늘 배운 흔들어 뛰기 기술들을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주위에 줄넘기를 배우려는 친구들이 있으면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